큰 그림상은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쫓아가지만 하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그러니까 실적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확인되는 업체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의미 있는 게 이번 조종사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FRSU라고 하는 게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 시장 가겠습니다. 네, 한번 네.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 보면서 그냥 아침,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막 반등하려고 하는 김이 보이고 잤는데 막판에 또 그냥 쭉 밀렸네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일단 밑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지권들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900선인데 쉽게 안 밀릴 자리, 나스닥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지금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느냐, 그 위쪽에 11500을 시도하느냐, 중간 단계 같습니다. 저도 이진우 소장님 빙의. 1900 이탈하면은, 이거 말이야, 이러면서. 좀 안 닮았죠? 네. 김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 이럴 수 있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그 한마디 그 딱 호흡을 끊으실 때 보면 갑자기 긴장하고 쳐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빙의가 돼서 이렇게 대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 고용지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신규 비농업자, 예, 요걸 많이 보더라고요. 비농업자 신규 고용 관련돼서 지난번에 30만 건, 이번엔 한 22만 5천, 뭐 한 20만 대 건. 근데 시장은 혹시나 10만 대 건으로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걸 호재로 생각하려고 하는 현상이 내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좋은 건지 좋은 게 좋은 건지. 그러게요. 시장이 좀 완전 좀 다르게 반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내일 그 흐름과 함께 이제 한 3일째 지금 같은 자리거든요. 거기서 뭐 변화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내일 뚜껑 열어봐야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밀려서 그냥 다시 또 추세로 쭉 밀리기에는 아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응집력이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시도했다가 다시 돌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음 주 목요일이 정말 또 중요한 또 CPI가 있죠. CPI가 그렇죠. 네. 그게 또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또 밀렸다. 그리고 전저점 때 비슷하게 해서는 또 이 CPI와 함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지금 그래도 하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딱 하나만 보면은 렌트입니다. 이게 부동산 쪽이고요. 그렇죠. 네, 이쪽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CPI 떨어지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 그래도 좀 턴하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접었다가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단 한 번 더 트라이를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하락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뭐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요. 조금 좀 주식 샀다고. 네. 아니 근데 네. 흐름을 보면서 네. 차라리 나스닥은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이 다우가 그러니까 전통산업이 좀 밀렸잖아요. 자동차 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사실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네. 또 자동차 같은 거는 또 전통산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또 그렇죠. 복잡해지죠. 그 제철이라든가 이런 쪽도 철강 쪽이나. 네, 오늘은 전어가 제철이죠. 네, 그래서. 아, 진짜 내 뿅망치.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그럼 지난번에 뭐 GM 급등했을 때, 현대차는 또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밀접하게 미국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응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시장의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다른 것보다요.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뒤 가면은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 오늘이군요. 네. 이게 나오겠죠. 거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지금
기분 좋게 움직였었죠, 그나마.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최근에 기조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 100만 주 단위씩 둘, 넷, 4일 동안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쭉 올려왔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죠. 반도체주 따라가지 말자. 네, 그걸 또 우리 PD님께서 그대로 또 써주셨더라고요. 우리, 예. 우리 김 대표님의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자. 우리 PD의 아니라, 강한 의지. 네, 그게 아니라 어디 좀 조회수 목적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SK 하닉스 해야 이제 조회수 목적과 그치. 함께 아니 갖고 있는데 아, 못 간다고 이런 하고 또 좀 당해봐라. 예. 네. 일단 지금 왜 그렇게 봤냐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보다 제가 보기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랑은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계다 보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2단계. 그러니까 저점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거 그냥 무시하고 쭉 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패턴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갈 듯말 듯하다가 밀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벌써 이때도 그랬죠. 작년 올해 5월 달에도 한번 그랬고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 반등하는 듯 했다가도 그쪽에서 안착 제대로 못하고 밀린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점에서 올라온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쪽에서 이거 갖고 좀 체크하겠죠. 근데 아마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 뭐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세세한 거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환율 효과가 얼마나 미쳤는지도 또 안 나올 거겠죠. 근데 지금 예상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 한 12조대 밑으로 지금 예측치보다 지금 이번에 실적 동향 관련해서 한때는 지난주 이번에 한 14조대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11조 8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14조대에서 이제 10조대 10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0%가 4분기에는 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조 7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한 2, 3분기는 10조대 위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차피 반도체 쪽 뭐 지금 기대할 거 없다라고 하는 실적의 위축기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밀릴 거야 라고 보는지 아니면 시장 반응에 따른 분위기죠. 그런데 요거를 확인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도 안 갔는데. 그렇죠. 그럼 실적이 나쁘다고 갈까요?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직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가봐야 뭐 어떤 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적으로는 쭉 갔다가는 좀 막고 있는 또 저항선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약간, 자정 흐름들.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때 항상 삼성전자 실적 조금 좀 주춤하게 나오면은 이번에 했던 얘기들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TF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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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포스팀 구성해라. 주주같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위축되는 시기에 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뭐 자사주 매입부터 배당도 늘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나를 위해. 돈이 필요하죠. 대주주니까 어쨌든. 네, 또 네. 이제 뭐 그런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고 이제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가에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네. 아 지나고 보니까 네. 아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 아주 좋다 할 때가 이게 사이클 산업이니까. 네. 반대로 그럼 이제 아 드디어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또 하나의 매수 시그널로.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외국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좀 긴 시계율로 본다라고 되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적극 동참하는데 적극 동의하는데 동참은 안 하고 동의만. 동참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삼성전자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다라는 거를 네.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선택하는 소부장이 있잖아요. 좀 고기겠죠. 고기 테크겠죠. 네. 이걸 얘기해 줘.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큰 그림상은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보는데 바닥에도 그런 게 있죠.
6만 원대 사느냐 5만 원, 5천 원대 밑에 사느냐 이것도 차이가 한 10%대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도 안 하고 보고 쫓아가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한국 증시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 네, 던져주시죠. 네, 오늘도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맞다 외국인들 선물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또 어이없는 장세 이거 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그걸 갖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면서 또 선물도 버텨주느냐. 근데 또 저희가 연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모양의 무슨 불꽃? 네. 어디서 불꽃이 있어요? 요 가까운 데서. 아 여의도 불꽃놀이에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의도 주민은 이거 민감합니다. 못 나가요. 다 통제가 되다 보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가 또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근데 월요일 날 연휴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월요일만 되면은 지금까지 하반 그러니까 올해 내내 2022년도 월요일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차라리 그냥 휴일 해라. 계속 그러죠, 그냥. 근데 또 그렇게 연휴가 그만큼 하루 더 늘어서 네. 또 일단 현금을 챙겨놓고 보자 불안하다 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지금은 아직 현금화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되고 그렇죠. 하려면은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진한 장세에서 만약에 나 싸니까 좀 주식을 사야겠어라고 하더라도 현금 좀 뭐 한 3, 40%는 갖고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월요일이 불안, 연휴니까 불안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또 종목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각종 종목 따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되 오늘 눈여겨봐야 될 섹터 쪽에서 지난 어제였죠. 어제 강했던 섹터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2차전지 소재주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2차전지 소재주 사시라. 네. 좀 이렇게 뭐 나노신 소재 뭐 이런 거 좀 해보시라. 뭐 한 8, 9%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네, 이름 그래요. 네. 자, 박수 한번 드리지. 옛다 박수. 이거나 먹어라.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고맙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제 얘기하신 거 때문에 수익을 좀 봤다고. 네. 아니 그 잘 팔아야 수익이죠. 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제와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어제는 이제 코스닥 3% 올라가면서 막 또 쫙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장세가 하루 이틀만 더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매물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단기적으로 보통 보면 지금 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좀 상대적으로 덜 갔다고 보는 게 지금 코스모 계열 쪽이 좀 덜 움직였어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저항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모 어제 뭐 성일하이텍 또 세비캠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긴 했는데 코스모화학이 좀 눌림목 잘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요 안쪽까지 그러니까 한 23,000원대 전후 정도쯤 해서 한번 보시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계속 외국인들하고 관심은 높습니다. 벌써 이제 또 한번 좀 밀렸다 싶으니까 턴할 준비 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수급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 8만 주를 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계속 예고하는 것 같다. 라는 쪽에서 폐배터리는 계속 챙기자. 코스모학도 그쪽이다. 또 하나가 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TCC 스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캔 만드는 회사인데 네. 케이스도 뭐 소재라기 보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제품의 완성 단계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분기부터 영업이익 160억 대씩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100억 대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4, 500억 대는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2,000억 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많이 낙폭 과대로
반응하고 이제 다음 변화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뭐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딱 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서 이제 지지권 보였던 가격대 8,200원대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뭔가 또 회사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낙폭 컸던 만큼 돌아가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반도체 소부장 쪽도 어제 열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싸고 좋은 거 많은데 시장이 반도체 업황이 되다 보니까 위축된 종목들도 많고, 근데 이게 좀 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마 많이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또 아직 손해이신 분들 많을 텐데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앞서 반도체 업황과 함께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소부장이 어떤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 아마 투자는 줄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거 파시고 좀 그러니까 실적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확인되는 업체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우 너 도저히 못 팔겠어, 뭐 마이너스 40%인데 못 팔겠어 라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가는 속도는 더딜 거고요. 네. 그런 단계들 체크하시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ISC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제 올라왔으니까 이건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왔을 때 뭐 요 검은색 라인이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접근하는 쪽, 그 근처에서 접근하는 쪽이 가장 좋겠다. 34,000원 전후. 네, 지금 보이는 게 34,000원인데요. 네. 그 위쪽으로 가도 일단은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지금 분위기 쪽에서 전고점 확 돌파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누군간 뭐가 갑니다. 쭉 보다 보면은 수급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오션 브릿지인데 이 회사는 주가 보게 되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확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마, 근데 주가가 빠르진 않습니다. 묵직하지만 그래도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저점대고요. 근데 성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네, 크게 흔들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해운 쪽인데 이쪽 아침에 보다 보니까 또 중국 조선사들이 LNG 쪽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게 이전서부터 한 번씩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어떤 조선사 하나가 그 하나 네. 저 수주받았다 네.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조선사 입장 쪽에서는 어디 가봐라 이런 분일 겁니다. 가서 어디 뭐 싸게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고 딱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가서 100을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뚜껑이 오니까 30밖에 안 남았더라.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쟁력이 그렇게 큰다고 보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의미 있는 게 이번에 조선사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FRSU라고 하는 게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유식으로 된 배에서 거기서 LNG선을 갖고 와다가 보통은 수입 터미널 갖고 와서 거기서 액화시키고 기화를 시킵니다. 네. 그게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수입 터미널에서 거기서 장치를 가지고 다시 하다 보면은 여기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떠 있는 배, 뭐 중고선 같은 경우 떠서 이걸 개조를 시켜서 FRSU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해양 플랜트 성격이 나다 보니까 비싸요. 이거를 처음에 수준했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보자라고 해서 뭐 피팅 밸브 뭐 관련된 이런 종목들 다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DK락이 조금 움직임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점에서 확 도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따라가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눌렸을 때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이 이 회사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장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2차전지 뭐 장비 쪽 얘기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산업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또 플러스 알파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매출의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업황이 이거다.
일로 쭉 가다가 이거는 사업의 안정성 두고 신규 사업을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게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보고서에 추가를 얼마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가를 좀 뛰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주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까지 확인되는 쪽은 확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는 아직 펀더멘털의 변화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밸류가 일단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